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. 대기업 소니에서 진행하는 이 예이 프로젝트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죠.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테이킹 1라운드가 열렸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1000 이더리움 할당 캡이 무려 3초 만에 다 꽉 차버리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. 도대체 보상이 뭐였길래 3초 만에 다 꽉 찼을까요? 일단 첫 번째 보상은 이 소니의 메인넷이 곧 런칭되는데 그 메인넷 에어드랍을 기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스테이킹 시 자체 포인트인 골드 획득 그리고 NFT 획득까지 되게 다양한 혜택들이 많았습니다. 얘네 같은 경우는 이미 22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요. 웹2에서도 8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탄탄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런 팀에서 이번에 두 번째 스테이킹 라운드가 열렸습니다. 일정은 9월 30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스테이킹이 열렸을 겁니다.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영상 설명에 있는 제 스테이킹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은 5% 부스트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지갑 연결을 하시고 그냥 이더리움을 때려 박으면 됩니다. 보상은 이번에도 라운드 1과 비슷하게 소니 메인넷 포인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NFT와 골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킹 포인트를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크스톤 혹은 켈프다오의 예체할 시 3배 부스트 포인트까지 3중 파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은 스테이킹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고요. 최소 또는 최대 스테이킹 금액은 프로토콜별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이번 한도 캡은 4000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저번 3초보다는 한참 길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볼만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소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혹시나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저번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라운드 스테이킹이 열렸기 때문에 이 4000 이더리움 캡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한번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9월 30일 밤 10시에 스테이킹이 열렸고 영상 설명에 있는 스테이킹 링크에 들어가서 5% 부스트와 함께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시면 한도 4000 이더리움까지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 캡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고 소니 메인넷 포인트와 함께 NFT와 골드까지 받아가면 되는 구조입니다. 다행히 스테이킹은 빼고 싶을 때 뺄 수가 있고요.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.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.